안녕하세요. 차은영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가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전환점을 티핑포인트라고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티핑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끔씩 왜 이렇게 인생의 숙련이 더딘가 하는 느낌, 뭐 그런 거 혼자 속상해 해본 적 없으신가요? 좀 더 빨리 좀 지혜로워질 수는 없을까?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건가? 왜 코칭할 때 빼놓고는 나는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우울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바짝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셀프 코칭을 하는 거죠. 너는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냐? 작년에 비해서 너는 얼마나 성장한 것 같니? 사람들이 내게 코칭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년에는 네가 얼마나 더 세련되고 지혜로워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차 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왠지 모르게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이러한 티핑포인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에서도 개인이 행복해지려면 긍정적 감성과 부정적 감정의 티핑포인트가 3대 1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3회, 부정적인 것이 1의 비율로 균형을 이뤄야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긍정이 3 이하라면 지나친 부정 상태가 되어서 자기 방어, 회피, 또 그 다음에 퇴보를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10일 이상이 넘어간다면 지나친 긍정 상태가 되어서 자기 만족 또 탁월함의 추구를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요.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는 10일 이상의 긍정 감정을 경험했을 거고요. 과다한 긍정 상태를 경험한 김연아는 그 다음 대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승승장구의 성과로 인해서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간과하고 자만한 결과를 요즘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3이라고 하지 않고 3대 1이라고 했을까요? 살면서 늘 긍정만 있는 것보다는요, 자신을 반성하고 재해석하기 위한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돛담배가 잘 다니려면요, 독과 다시 모두 필요한 원리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티핑포인트가 조직에서도 연구되었습니다. 로사다와 히피의 연구가 그것인데요.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조직의 리더들은 긍정과 부정 발언이 5.6대 1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즉, 5-6회 정도의 긍정적인 말을 했고요. 그중 1회는 부정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조직의 리더들은 긍정과 부정 발언 비율이 0.36대 1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발언은 3회를 한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10회를 더 했다는 게 되겠죠. 더 간단히 표현하면은요, 긍정적인 말 한 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은 세 번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어떠할까요? 존 가트먼 박사는요, 한편 행복한 부부는 5대 1의 티핑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행복한 부부는 1회의 갈등적인 부정적 대화가 있더라도 5회의 긍정적 격려와 칭찬과 유머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데요. 그 황금 비율이 깨지면서 종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삶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티핑 포인트는 3대 1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풍요로운 삶, 더불어 더 크게 성취를 하도록 돕는 풍요와 번영의 비율은 5대 1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떠오르면 그것이 주는 의미와 성장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5회 정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속을 썩이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요, 강력하게 피드백하되 격려와 지지의 말 또한 5회 정도의 분량을 챙겨주시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황금 비율이 나와 개인을 번영하게 합니다. 5대 1의 법칙,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